얼마 전까지 배춧값이 폭등해 금추라고 하더니 이제는 또 안정됐습니다. 배추는 두세 달이면 다 자라기 때문에요. 시장에 빠르게 물량이 풀린 거죠. 자, 그럼 김장하기가 좀 좋을까요? 이번에는 속재료 값이 만만치 않습니다. 도대체 언제 김장하면 좋을지 강유현 기자가 직접 마트에서 알아봤습니다. 서울의 한 대형마트. 김장철이 다가왔는데 김치의 감칠맛을 살려줄 속재료 가격이 많이 올라 고민입니다. 절임 배추를 20kg짜리를 3개를 주문을 해서 자녀들하고 나눠 먹으려고 구재료 이제 미나리 뭐갓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. 작년보다 좀 적게 넣어야죠. 김장 속재료 중 하나인 이무한 통의 소매 가격은 지난 금요일 현재 2,590원인데요. 최근 5년간 평년 가격보다 무려 31.8% 올랐습니다. 같은 기간 깐마늘, 굴, 굵은 소금, 쪽파, 미나리, 갓, 양파 등의 가격도 평년보다 20에서 50% 넘게 올랐습니다. 그나마 다행인 건 지난 여름 폭우 피해를 입어 급등했던 배추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안정된 겁니다. 지난주보다 한 20%더 내렸지. 지난주가 한 망에 한 7,000원 돈은 가지 않았어요. 근데 지금 더 내렸잖아. 배추를 심어서 출하되기까지 약 70일이 걸리는데 배춧값이 크게 오르자 농가에서 재배량을 늘렸습니다. 이번 달 출하량은 작년보다 11.8%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. 배춧값이 내리면서 배추 20포기 김장 가격은 22만 1,389원으로 2주 전보다 13%, 1주 전보다 9.3% 하락했습니다. 6,000원대 가격이 아마 이제 그 김장 끝나는 12월 초까지는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12월 중순 이후 나오는 겨울 배추 생산량이 작년보다 5%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금부터 12월 초까지가 김장하기 적절한 시기라는 조언입니다. 채널A 뉴스 강유연입니다.